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하루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4.8도, 포항이 24.6도로 올 들어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대체로 맑겠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9도 등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6도 등 22도에서 26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대구 기상청은 당분간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큰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건강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0분쯤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최정산 정상 부근에서 풍속을 측정하기 위한 철탑을 설치하던 중 59살 박모 씨와 56살 김모 씨가 70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당시 지상에는 이들 외에도 5명이 더 있었지만 추가 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철탑을 지지하던 와이어 3개 중 하나가 땅에서 풀리면서 철탑이 갑자기 기울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안전규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한번 충전으로 340km 이상을 달린다는 테슬라 전기차는 자동차 업계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의 주가가 출렁이는가 하면 이제부터라도 수소차 위주로 전략을 바꾸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화물차 적재함 바닥에 배터리가 빽빽하게 깔려 있습니다. 이 차는 화물 1톤을 싣고 100km를 주행하는 성능을 지녔습니다. 근거리 택배 운송 회사들은 하루의 주행 거리가 75에서 80km 주행을 한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시스템에 맞게 100km를 주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기차 가운데 현대 아이오닉이 한번 충전에 180km 정도이고 나머지는 130km 안팎입니다. 다른 자동차 회사들의 충격은 엄청나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테슬라 돌풍이 그리 오래 가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을 하고 빨리 받아도 내년 말, 2027년 말부터 받아서 다른 메이커에서 거의 비슷한 주행 거리 250에서 300km 넘는 이런 차종이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 하지만 테슬라의 기술이 워낙 앞서 있는 데다 기술 개발도 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위주로 친환경 차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부생가스로 수소가 나오는 물량은 140만 톤인데 그중에서 10만 톤의 수소로 연간 차량, 수소 차량 50만 대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개발 경쟁에 불을 당긴 테슬라 돌풍 속에서 친환경 교통, 산업 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대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20대 총선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된 가운데 지역에서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후 4시 현재 전국 사전투표율은 4.46%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는 203만 천여 명의 선거인 가운데 7만 6천여 명이 투표해서 3.79%로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북은 투표율이 5.74%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 139곳, 경북 333곳에서 할수 있습니다. 한편 서청원 새누리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오늘 대구를 찾아 조윤선 전 여성가족부 장관과 박빙이나 열세 지역을 돌며 공천 파행 잘못을 인정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무소속 유승민, 류성걸, 권은희 후보는 오늘 대구 상격 3동 사전투표소에서 합동투표를 한뒤 무소속 연대를 강화하고 당선 후 복당해 새누리당 개혁에 나서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역의 야당 후보들도 사전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등 민심 잡기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구는 지역구 12석 가운데 새누리당의 자체 초반 판세 분석 결과 우세 지역은 7곳에 그쳤고 탈당파 무소속 후보와 더민주 김부겸, 무소속 홍일학 등 야권 계열 후보가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국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포항, 북, 구미, 을을 제외한 11개 선거구 새누리당 후보들이 경선 때보다 여유롭게 선거 운동을 하고 있고 공약 등에서 큰 이슈도 없어 자칫 유권자들의 냉소주의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자신이 청년회의장으로 있는 종친회 회원들에게 종친회 명의로 선거 출정식 참석을 독려하는 문자를 보내고 전화로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모 캠프 관계자 A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